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쩌다 보니가 아니라 이제는 너무나 당연스럽게 장기 컨텐츠가 된 내 치킨 어디 갔어? 네, 이어서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방금도 치킨 먹은 것 같긴 한데. 치킨 먹고 왔어요? 네, 저요? 어. 아니, 집에 있던데요? 아, 부럽다. 부럽다. 저는 하리보 젤리만 먹었다는데 오늘? 맞습니다. 네. 제가 지금 몸이 좀 아리까리해서 말입니다. 지금 메롱한 상태입니다. 메롱한 상태인데 하리보 젤리를 먹으면 좀 괜찮아지나요? 네, 그건 저의 영혼의 치유를 해주는 음식인데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뭐 아무튼 앞으로 초초우님을 좋아하시는 팬분들 중에 선물을 전해주실 기회가 있으시다면 초우한테 하리보 젤리를 주면 그렇게 좋아합니다. 네. 종류가 여러 개잖아요. 젤리 중에 스트로베리 트롤러 펌프입니다. 뭔진 잘 모르겠네요. 그냥 주지 모르겠어. 마세요, 여러분. 주지 마세요, 알겠죠? 네. 자, 내 치킨을 찾아서 가보려고 하는데요. 저번에 저희가 그 페이크를 잡았어요. 네. 맞아. 잡았는데 그 신호, 그 나쁜 신호. 배신 때렸어. 저요? 네. 신호가 너가 신호 역할이었지. 그렇긴 한데. 응. 신호가 배신을 때리고. 아, 그... 오빠. 오빠! 저기요! 오빠! 오빠! 아, 거기서 뭐야!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이분. 정신 차리세요, 알겠죠? 아이쿠. 네. 다 같이 회복 한번 할까요? 저는 피가 안 달았는데요? 네, 회복 한번 합시다. 네. 아이고, 아이야, 신난다. 한 번 더. 야, 진짜 낭비 쩐다. 몸이 상쾌해지는 것 같아. 네, 그래서 신호를 잡으러 신호의 성으로 갈 겁니다. 따라오세요. 넹. 자. 분명 이쪽으로 왔는데 신호가. 신호인 나쁜 녀석. 신나? 감히 우리의 치킨을 뺏어가? 자, 여기, 신호인 나쁜 녀석이 설마 신나야? 갑자기 아니었어? 그냥 이리 오시고요. 헛소리 하지 마시고요. 여기 점프. 점프해봐요. 점프해. 저야 올 수 있지? 야, 이 정도도 못하겠니 신호가. 여기 뿅잉 점프. 뿅잉 이렇게. 뿅잉. 아! 저기요! 원래 뿅잉 할 때는 점프를 누르면 안 돼.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안녕. 아이고, 아이고, 내구도가 너무 방어력이 너무 높아가지고 죽지도 않네 이거. 아이고, 죽었다. 아이고, 죽었다. 네, 잘 가시고 일로 오세요. 네, 여기서도 점프. 여기 넘나 쉬운데 이거? 넘나 쉬운 것. 여기다. 뿅잉 아니야 될 것 같은데, 왠지. 점프. 안전하게. 여기 점프하면 됐다. 길어. 이거 뭐야? 왜 이렇게 길어? 세이브! 세이브가 있네? 세이브요? 네. 죽었다 다시 거기서 살아나는 건가? 그런가 봐요. 여기도 뿅잉. 제가 또 한 점프 맵을 하기 때문에 뭐 요 정도야 가뿐하게 깨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야 거기서 넘어지면 어떡해. 또 떨어졌어? 저 아니. 여기 나가는 길이 없기 때문에 TP 하겠습니다. 야, 누구야 이거? 코아야! 아이고 아니요. 얘도 안 되겠네. 자, 괜찮아. 나만 믿고 와. 내가 정말요? 깨줄게. 내가 깨줄게. 그럼. 요 정도야 제가 리더로서 하드캐리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앙, 리더지 멋있쇼. 이거 그냥 가시네? 자, 다 온 거 같아. 글쎄요? 여기 뭐야? 아, 세이브. 또 세이브네? 오, 경험! 아, 오빠! 네, 뭐 한두 번도 아니고요. 네. 네, 이제 대수롭지 않아요. 네. 아이고, 아파. 아이고, 이거라도 먹을래, 이거? 아이고, 야, 이거 안 꺼진다, 이걸로 그냥. 아프다. 자, 굿! 일로 이렇게 내려가지고요, 계단. 에! 이런 신호 녀석 아주 성을 무섭게 만들어 놨구먼. 오, 와, 나 죽을 뻔. 피 좀 조금 채우고 가겠습니다. 네, 어차피 죽을 거. 아주 너무하다. 그래도 아픈데. 후시딘 발라요. 네. 굿! 굿! 후시딘이 좋아요? 마데카솔이 좋아요? 저는 마데카솔. 응? 마데카솔? 네. 뭐가 더 좋을까요? 둘 다 비슷한데? 후시딘이 나는... 새사리 솔솔이 후시딘인가? 마데카솔. 아니 마데카솔. 마데카솔. 후시딘은 뭐야? 후시딘. 엄마의 손길. 아, 오빠. 자, 이제 놀랍지도 않고요. 자. 네. 놀랍지 않아요. 됐다, 됐다. 일로 들어가죠. 오, 나 다 왔다. 오케이, 초야, 우리 다 왔어. 나 오빠 앞에. 한 번도 안 죽고 오빠가 깼어. 난 많이 죽었다. 많이 죽었다. 오빠 듬직하지? 이런 남자 어디서 만납니까, 여러분? 이런 남자가 솔로라는 게 참 거참. 여기 뭐야? 뭐 챙겼어? 뭐 안에 뭐 있었어? 황금사가. 오케이, 황금사가. 병집에. 그다음에 보스 전투 준비를 마치고 누르시오. 바로 신호가 나올까?
바로 쉬는 말 할 것 같은데. 그럼 네. 그냥 이대로 끝나는 거야? 러닝 타임 5분인가? 아 좋다. 자. 신호다. 신호다. 자 일단. 이거 왔구나 다행이야. 어 신호. 결국 도착한 건가? 네 이 녀석 치킨 내놔. 힘들게 도착했으니 말해줘야겠지. 빨리 말해라. 헛 입도 없이 생겨가지고 말은 잘하는군. 갑자기 배신하고 여기에 온 이유가 뭐지? 어? 우리 치킨 같이 나누기로 했잖아. 너는 기억나? 웨이크 베이에서 약속했던 거 뭐였지? 기억이 안 기억 나는데? 안 나는데. 기억이 전혀 안 난다. 이거 너무 장기 컨텐츠라 기억이 안 나. 앞으로 착하게 살겠다고. 어 그래 그래 난 나 원래 착한데? 그렇게 말해서 너를 다시 한번 믿었지만 뭐 내가 뭐 잘못했는데 왜 내가 뭐 증거 있어? 거 있나? 증거 있냐고. 근데 너는 달라진 게 없었어. 아 왜? 뭐가 달라진 게 없었어? 뭔데? 페이크의 비행선에 갈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셨던 사람의 집에서 물건을 훔치고 아니 그건 너, 너는 우리들의 도움에 대한 고마움도 없었어. 아야 나 고마웠어. 야야 솔직히 야 그거는 어. 내가 잘못한 게 맞긴 하다. 미안하다. 아니 뭔 소리야. 야 인정하면 안 돼. 우리가 페이크를 잡았을 때 너는 이렇게 말했지. 역시 난 대단해. 나의 힘으로 페이크를 잡다니. 나의 힘이라고? 페이크를 잡은 거 나, 골렘, 스노우맨, 토끼 너 모두 힘을 맞춰서 성공한 거야. 어, 뭐지? 야, 내 매력이 포함돼 있어. 야 조용히 해. 나는 주인공이라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야. 크크크.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막건 말건 무슨 상관? 무슨 상관? 나만 잘 살면 되지. 아, 너같이 싶다. 이런 행동을 하는 주인공은 치킨을 먹을 자격이 없어. 피자나 먹어. 그래서 어, 피자. 나는 너를 위해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피자 괜찮은데? 그쵸. 어, 치즈 크로스피. 햄버거. 어? 이 사악한 악당 나의 힘으로 너를 고쳐주겠어. 아니 주인공인데 갑자기 악당이라 그러고. 어. 고쳐 쓰는 게 아니야. 맞아. 사람을 못되게 고치니 사람의 천성은 안 바뀐다. 맞아. 나는 주인공은 영원히 쓰레기일 거야. 어, 뭐라는 거야 지금? 아, 아니야. 그건 아니야. 어? 어 이거 뭐야? 형 신호가 어, 점점 영수? 올라가요. 어디? 어 진짜네? 응. 어, 위에서 나를 깔보고 있다니 이런 건방진 어. 신호. 어! 어 뭐지 뭐지? 야 저 보라색이 다음 안 되나봐. 대마법사. 아 그러네 그러네. 와 신호 마법력 보소 이거. 장난이네. 오오오 어, 붙어진다. 오오오오 오 막 뭐 던진다. 오. 야, 거기서 볼일을 해결하면 어떻게 신호야. 신호 이거 방귀 끼는 겁니까? 빵빵빵빵. 아! 어, 뭐야? 아 이게 뭐야? 실명 걸렸다. 오. 막 디버프도 오네. 여기. 크래퍼. 오케이 갈금하게 정리해주고. 먹을 거 막 먹어. 진짜 어떻게 죽이지? 활로 죽이는 건가? 그런가? 활 쏴야 되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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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왔다. 내려왔다. 아니야 얘는 이렇게 맞추는 거 아닌 거 같아. 튕기는데? 어, 어. 아 잠깐만 신호야 왜 날 쏘니? 어. 야 내가 너 역할이야. 나 왜 쏴? 신호야 신호. 활은 맞는 거 같은데? 맞는 건가 이게? 맞는 거 어. 같지가 않은데? 아 여기 내려와 있잖아. 헛? 이건 뭐지? 헛? 일단 쏴볼게. 아! 아 우와 얘 별의별 걸 다 쏘네? 신호가 그때 강력하다. 아니 너 이렇게 강력하면 페이크 잡을 때 좀 힘 좀 쓰지. 아 그러니까 자기 혼자 다 생겼다. 야 나 안 불렀어도 충분히 할 수 있었겠네. 그러니까 너 혼자 치킨 먹지 왜 그래. 아 그건 안 되지 그건 안 되지. 아 그렇겠네. 같이 먹어. 치킨 먹으러 온 건데 지금 뭔 소리야. 으흠 어 이제 활 들었다. 오 활 쏜다. 크리퍼 MPC가 활을 쏘네. 아까부터 계속 쏴요 나한테. 아 그래? 나한테 쏴. 왜 어떻게 신호를 처치하지? 근데 일단 버티면은 좀 있지 않을까? 어 근데 이거 보라색 국 똥구렁이 많이 깔렸다. 똥구렁. 우와 우와 이거 떨어지는 거 이거. 오 샤커. 오오오 잠깐만 이때 때리는 건가 신호를? 우리 따라서 온다. 우리 따라서 온다. 나 신호 때려봐요 형. 어? 신호 때려줘? 응 때려줘. 아 안돼 크리퍼. 오 야 크리퍼도 올라가 저거. 오 어 위더 떴어. 위더 떴다. 위더 아니 뭐지 아! 아! 와 위더도 소환하고 난리네 이거. 오야 어, 일로와 왜 죽이진 않니? 일로와 오케이 나 많이 때렸어. 네? 일로와 네? 일로와 그렇게 해야 돼. 내려 때리면 되지. 오케이 위더 잡았다. 잡았어. 오케이 아파 신호 또 올라갔네? 쟤? 신호 어디 갔어? 아 진짜 신호야 볼리는 화장실에서 보는 거야. 야 너 치사하다 신호 뭐. 아, 맞추면 좀 소리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어? 쟤 폭죽 터뜨리고 왜 폭죽 터뜨려? 치킨 얻어서 신났나봐요. 얍! 이야 계속 쏜다. 오케이, 일단 뭔지 모르지만 계속 활도 쏴보고 뭐 최대한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어? 뭐야? 아프다. 아우 아프다. 야 근데 진짜 우리나라 치킨이 인기가 많은 게 막 해외에서 우리나라 치킨 제조법을 배우러 연수를 온대.
예? 아. 왜요? 어? 우리나라 치킨 너무 맛있어. 어, 그거 배우려고 진짜 막 연수를 온다니까 외국인들이? 미국에서는 치킨을 어떻게 만들길래? 미국은 거의 그냥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이지. KFC 치킨 같은 거. 아, 켄터키 후라이드 쫀쫀해요 빠방 그거? 쫀쫀이 빠방이 뭐야? 근데 막 우리나라 치킨이랑 조금 다른 맛이야. 어, 맞아 맞아. 뭔가 조금... 밀가루 맛 되게 많이 나고. 오, 맞아 맞아. 그래서 그 그레이비 소스라고 육즙 소스 같은 걸 주거든? 어. 그게 없으면 치킨을 못 먹어. 그러니까 이게 약간 튀김가루가 바삭바삭하다기보다는 약간 밀가루 맛이 많이 나. 맞아, 맞아. 외국 치킨이요? 예, 밥 좀 먹어주고요. 먹을 것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큰일 났네. 저 신호님 이제 정신 차린 것 같은데 이제 저희한테 치킨을 돌려주시는 게 어떠신지. 그래요 신호님, 우리 이러지 맙시다. 왜 그래요, 고쳐주면 되지. 오, 아야야. 오, 방금 렉 걸렸어. 어? 터졌는데? 그러니까. 신호 어디 갔어? 저기 위에 아직도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위에 없어. 위에 없어. 어디였지? 어 뭐야 어? 어 그래 어디 갇혔어? 어? 안녕 신호? 깼나? 싸움은 아직 끝이 아니다. 지금부터 시작이야. 에이 이런 신호 이제 시작이야. 아 뭐 갑자기 뭐야 이거 태세 변환. 아 죄송합니다. 여기서 끝내고 싶어요. 방구탄 너무 아파요. 그동안 제가 너무 자신만 생각하고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인공병에 걸렸어요. 이런 거 헹크 하는 거 아니야? 어? 내가 반성을 했겠냐 하면서 죽일 것 같아. 다시 한번 제가 진심을 말씀드릴게요. 앞으로는 착하게 살게요. 당연히 그렇게 말해야지. 당연히 그렇게 말해야 되나? 아, 역시 주인공은 메가약이야. 뭐라고? 메가약이라고? 이 맴매. 맴매. 주인공 당신 아니었어요? 일로와, 일로와. 그러면 일로와. 여기서 끝낸다. 일로와. 다음에 한 번 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지? 어, 알았어, 알았어. 내 진짜 안 그럴 테니까 우리 치킨부터 좀 어 같이 나눠 먹고 얘기를 하자. 어? 그러면 어때? 이제 돌아가자. 뭐야? 너무 서로 태세 변환이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아, 네. 그래도 신호가 참된 사람이네. 어, 그렇게 나와 신호는 페이크가 잡혀 있는 감옥으로 갔습니다. 왜 감옥 가지? 면회 갔나? 면회요? 어? 안녕? 면회. 아, 예, 면회. 안녕. 안녕, 스노우맨. 어, 너희들 드디어 도착했구나. 마을걸렘. 어, 그런데 무슨 일 있었어? 너무 늦게 오는데. 아니야, 별로 없어. 아니야, 그래. 아무 일도 없었어, 마을걸렘. 어, 맞아, 누가 위에서 방구 끼는 것도 없었어. 그래. 어, 여기 토끼도 있고요, 하얀 토끼. 네, 친구들 다 모였다. 어, 헤이크, 초우야. 잠깐! 난 감옥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 뭐라고? 응? 난 그냥 치킨 한 개를 훔쳤을 뿐이라고! 한 개라니 전 세계 치킨 다 훔쳐갔으면서 이게! 맞아. 응?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경찰! 거짓말하지마! 너는 세계에 있는 모든 치킨을! 맞아! 훔친 증거가 있고! 네, 증거가 있다! 어디 치킨을 모든 세상에 치킨을 훔쳐가? 무기, 군사를 이용해서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어. 맞아. 어? 맞아. 사람들을 그래... 치킨이 없는 상황에서 혼란을 만들려고 그랬지. 그래서 너가 감옥에 들어가는 건 당연하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더럽고 불편한 감옥에 넣었지. 헐. 그러네. 거미 줄짝 맞네. 너 너무 더럽다. 여기 해골도 있어. 해골. 물도 물어봐, 물도. 헐. 그리고 매일 콩밥은 나오니까 안심해라. 요즘에는 콩밥 안 나온다는데? 요즘 뭐 나와요? 요즘 영양식. 장밥. 국 나오나? 콩밥은 하루에 한 그릇, 물은 수돗물이면 충분하겠지. 에헤, 아리수 다이어트 먹어라. 다이어트 식단인데 다이어트 식당? 수돗물이지만 아리수. 크크크크크. 아니 이 친구. 우리나라 수돗물도 엄청 깨끗하다던데. 불쌍하구먼 이거 여기 해골이 두 개나 있네. 크크. 내가 3년 전처럼 다시 공밥을 먹을 거라고 생각하나? 그럼 뭐 먹을 거지? 밥을 안 먹으면 굶어 죽을 텐데. 나는 내가 이렇게 되는 걸 예상해서. 그래서. 쌀을 들고 왔다. 탈출이 필요한 매우 어? 강력한 나의 부하에게 왜? 쌀을 준비하라고 했지. 뭐지? 내가 감옥에 들어가면 구출하라고 명령했지. 왜? 여기 나무도 없을 텐데. 내가 부탁했던 부하는 매우 강력해서 너희를 쉽게 이긴다. 뭐라고? 왜? 주인공 쉽게 강력한데, 못 이겨. 매우 강력한데 왜 페이크에 부하를 하고 있을까? 그러게. 너희는 이제 모두 죽은 목숨이야. 뭐라고? 아니다. 에이 코만 달랑달랑거려가지고. 스노우맨. 어, 뭐야! 이럴 수가! 어? 쟤 왜 죽어? 쟤 아니야? 경찰 바로 옆에 있는데 형님도 같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야! 증거인멸! 우리들을 쉽게 이긴다고? 빨리 찬트 준비를. 야, 쟤 스노우맨 왜 맞아?
어이 그저 아니야 강력하다고 해도 절대 우리들은 지지 않아. 흥 주인공이니까. 맞아 진군 강하다. 맞아 우린 강하다. 나 같은 놈이 부하에게 지는 건 불가능하다. 맞아 부하가 어떤 놈인지 궁금하구먼. 아 근데 어떻게 순놈이 어떡하지? 초님 그래 마음대로 생각해라. 나의 특별한 부하의 수준을 모르는군. 나의 부하는 바로 신호다. 엔더 드래곤은 1분 안에 잡을 만큼 강력하다. 뭐지? 야, 부하 신호 아니야. 저 왜 헷갈려? 그냥 순순히 끝날 거라고 생각했나. 아주 지겨워. 난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내가 내가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 내 사과 어디 갔어? 내 빵 어디 갔어? 다 만들어낼 수 있어. 아, 설마 이거 부하가 제작자인가? 해피엔딩을 배드엔딩으로 만드는 힘이 있다는 거지. 설마 잠깐 폭발 소리가 나는데. 어 뭐야 봉 어디 터졌어? 들리는가 이 아름다운 폭발 소리. 응? 어디서 터졌지? Like a symphony. 응? 나의 부하가 TNT를 사용해서 오고 있다. 첫 크래시지. 지금 접근하는 건가? 아니 이런 야 빨리 빨리 반성하고 그냥 어우 들었어. 어? 안녕? 누구야? 너도 같이 갇혔네. 설마 정크랩? 웨이크님 정확히 TNT 7개를 사용해서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같이 갇히셨네. 저기요 초님 잠깐만 이렇게 되면 너도 탈출 못하잖아. 일로 들어왔나. 이제 TNT도 없는 것 같은데. 이럴 수가. 이런 이제 나무 쪼가리밖에 없는데. 그렇군요. 바보들 아니야? 야 둘이 같이 써. 둘이 같이 방. 왜 외롭진 않겠다. 아, 외롭지 않겠다. 뭐지? 바보들 멍청이들. 뭐야 괜히 긴장했니? 어디서 들어온 거야? 저기 아 위에서 여기 뚫고 들어왔구나. 네네. 강력하지만 멍청하군요. 스노우맨 너 스노우맨의 스노우맨의 영원히 말한다. 이게 스노우맨인데 이거. 역시 휘크 부하. 이거. 휴 다행이다. 다행이야 정말. 이거 스노우맨인데 이거. 이럴 수가 나의 마지막 희망이. 무슨 부하도 이렇게 부하가 딱 봐도 좀 약간 멍청하게 생겼어. 이건 꿈이야 꿈이라고. 아니야 꿈 아니야 이거 현실이야. 꿈 아니야. 점점점점 대 이거 너 때문이야. 무슨 소리십니까? 경찰 아저씨 콩밥 두 개로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웨이크 네가 잘못한 거지. 이쪽으로 오라 그랬잖아. 뭐라고 했냐 너 지금? 응? 너 지금 야자 타임 들어간다 슬슬. 뭐라고? 뭐라고 지금 그게 부하가 대장한테 말하는 태도. 봐라 너 지금 이 위기의 순간에 대장이고 부하가 어딨나. 그 옆으로 뚫고 오라 그래야지. 그 위로 뚫고 오라 그래가지고 원참 이거. 나는 오늘부터 웨이크의 부하이길 포기한다. 네가 부하들 훈련을 잘했어야지. 그러니까 내가 실수를 하지. 열을 받았다. 에잉 마녀. 뭐?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에잉 어리고 또 이제 그만합시다. 새로 사회적기 감옥에서 살아야 되는데. 인실이라 외롭지는 않겠어. 이거 이제 꿈도 희망도 없어. 아니야 또 교도소에서 마음 좀 다시 잘 추스르고 나와서 나쁜 짓 안 하면 되지.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된 건가? 저기 그러면 저희는 이만 이제 집에 가보겠습니다. 아 이제 넘나 피곤하네요 이제. 맞아 빨리 다리 뜯고 싶어요. 그러니까 빨리 치킨 먹으러 가야 돼 이제. 그러면 조심히 들어가세요. 휘크는 제가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끄덕끄덕. 그냥 이렇게 끝난 거야? 그렇게 악당 휘크는. 휘크는 뭐야? 영원히 forever 감옥에서 살게 돼. 되고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왔다. 뭐야? 진짜 끝이야? 엔딩지요. 응? 뭐야? 저기요. 안녕. 엘더 가디언. 나는 그저 테스트용이다. 얘는 뭐야? 퇴근되지? 나의 친구들 먹지 마. 아니 우리 치킨 먹을 건데. 아 이때까지 나왔던 보스. 아 약쟁이. 마약 신고는 127. 블레이즈. 웨이크님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악당입니다. 얘는 뭐야? 얘도 있었나? 얘 있었어요. 이제 할 말이 없다. 말이 없어? 엔더 크리스탈. 당신의 작은 행동 하나가 상대방을 생대방이요? 죽일 수 있습니다. 웨이크.
이제 난 끝이야. 신호. 주인공 앞으로 살 착하게 살아야겠죠? 아, 네 이제 남의 집 안 남의 집 안 털게요. 네. 너무 좋네. 해피 엔딩인가? 어 다시 살아났다. 야 이거 너의 자네였는데 잘 됐다야. 네. 해주셔서 감사. 오 치킨 대박. 진짜 오 치킨. 제작 후기. 나 34개. 치킨 파티. 제작 후기. 와 드디어 엔딩이네. 치킨 우와 진짜 많아. 힘들었다. 치킨 4세트. 치킨 대박. 굿. 자 한번 제작 후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길고도 긴 여정이었네요. 안녕하세요. 맵 제작자 눈블럭입니다. 1.5점이 1.7점이 맵을 제작하다가 처음으로 1.8버전 이상의 맵을 제작했습니다. 명령어가 많이 추가돼서 생각보다 많이 어려웠는데요. 그래서 맵에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플레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번 내 케이크 어디갔어 에서는 난이도가 매우 높았지만 이번에는 싱글 버전 멀티 버전으로 나누어서 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만든 맵을 전부 해보신 분이라면 난이도가 낮게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제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엔딩 지역을 잘 살펴보면 숨겨진 방이 등장한대. 응? 진짜? 어? 살펴봐. 어디야? 잘 살펴봐. 어디? 초야 여기 뭐 있었어? 어 여기 있다. 어디? 여기 찾았어. 어디? 여기 왼 어, 여기. 어. 여기. 어디? 여기. 어 진짜네? 응. 오케이 들어가봐. 아 이거. 잠깐만 형 어디? 언제 들어가? 자, 오 진짜 있네. 응. 이쪽으로. 잘한다. 잘한다. 아 얘 좀 풀어주세요. 야 내가 먼저 볼 거야. 볼게. 아 뭐야? 아! 함정에 걸렸군. 아. 끝까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페이크를 쓰는 제작자 눈블럭님이었네요. 네. 뭔가 굉장히 위트가 넘치시고 조금 중2병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맵을 굉장히 퀄리티 있게 나름 맞아요. 병맛이지만 구성력 있게 잘 만드신 것 같아요. 네 우리 여기 에메랄드 블럭 위에 이렇게 서죠. 네. 네. 이쪽으로 오십시오. 다른 데는 없죠? 어? 반대도 있나? 반대 없죠? 확실히 오케이 자 혹시나 있다면 여러분들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초우님 어딨어요? 네. 잘 나오세요. 아이고 우리 초우님은 끝날 때까지 다이아가 아니었네. 아이고 에요. 오빠들이 이게 참 좋은 거 자기들끼리만 있고. 자 자 초우야 여기 너무 뿌렸어. 하긴 했네. 자 나도 자. 치킨 많아. 자 여기 다 끝났지만 줄게. 네 나도 다 입은 거 네 아무튼 여러분들 정말 길고도 긴 여정이었습니다. 아 내 치킨 어디 갔어? 저희가 드디어 엔딩을 봤는데요. 어 주인공이 뭔가 악역인 것 같기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뭐 그런 뭐 선한 역할인 것 같기도 하면서 그래도 바보. 치킨을 세계에 다시 돌려놨으니까 착한 거겠죠?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지. 그래 뭐 조금 남의 집 좀 훔치고 좀 뭐 지나가던 스노우맨 또 죽이고 뭐 그러기는 했는데 뭐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치킨을 구했으니까 주인공은 착한 걸로. 제가 주인공이라서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동안 내 치킨 어디 갔어?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더 재밌는 탈출맵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추천하실 만한 탈출맵 있으면 네, 아래 메일 주소로 네이버 메일 주소로 네, 여러분들 꼭 뭐 컨텐츠를 추천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만든 맵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대신에 막 너무 좀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거나 뭐 그런 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좀 구성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좀 잘 갖춰서 보내주시면 제가 꼭 테스트해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오래 걸리셔도 괜찮으니까요. 뭐 되는 대로 저한테 꼭 보내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음에 뵙도록 하죠. 내 치킨 어디 갔어? 저는 도티였고요. 저는 초우였고요. 나는 콩아. 네 여러분들 치킨 맛있게 드세요. 이만 뿅. 뿅.